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가수분들 예, 노래자랑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 가수님들이 활동을 많이 했나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두성씨 라이브 예, 5번 스타트로 우리 장영 선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 라인지 박수. 제가 나온 이유는 우리 최우진 씨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시고 좋으시면은 봤어, 못 봤어. 그 박수 쳐 주시면 됩니다. 최우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목적은 저 잠시 주목 좀 해주시겠습니까? 잠시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아름아름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서 같이 옆자리에 오르시는 가수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렇게 한 게 자기한테 좀 덕이 될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이거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잡음이 자꾸 들리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요. 예, 잠시 조금만 좀 한 5분만 좀 말씀 좀 참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전국망 연예인 봉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 명예 총재님이 한강욱 위원장님이시고 총재님이 현직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리고 단장님이 장경수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 고문이 지금 저작권협회장이신 신상호, 이번에 바뀌었죠? 신상호 회장님이 우리 상임 고문이시고 그리고 김광진 예총위원장님이 저희 고문이시고 전국 가요교실 작가협회, 가요교실 강사협회 그 박 회장이 또 저희 또 고문으로 있고 쟁쟁한 고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 협력업체 뭐 아태위원회라든가 굉장히 큰 전국 규모의 행사고요. 2월 15일 날부터 2월 20일 사이에 국회의사당에서 발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봉사회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고맙고요. 그 특혜가 뭐냐면은 저희 회사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20편을 넘게 이번에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 방송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그 무명 가수님들은 방송 하나 출연하기 위해서 소중한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방송을 출연하는데 아니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서 페이를 받아야지 왜 돈을 주고 제작을 합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병폐를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 장경수 단장님하고 이번에 이런 큰 단체를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연간 월 1만원, 12만원 회비를 내시고 봉사단의 회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제가 제작하는 프로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는 프로 한 24편 정도에 여러분들이 출연을 다 제가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경수 단장님이 약속을 하고 저도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에서 프로그램,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왜 돈을 내고 여러분들 왜 돈을 내고 노래를 하십니까? 어디 방송을 출연을 하더라도 돈을 받고 해야죠.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하고 앨범 하나 내려도 보통 한 2-3천만 원씩 드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그 많은 활동을 하면서 왜 돈을 내고 노래를 합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요 여기 그 부성이 전부성이 대기업되고 동근이 대기업되고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필요하시면 제가 명함 한 장씩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 접수를 시켜서 팩스로 가입 신청서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와, 최고종을 알케이네 가수 여러분.
우리 최우진 우리 선배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저 선배님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했으니까는 오프닝으로 노래 감사하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박수! 박수! 요즘 방송 활동에서 멋지게 인사해드리고 있는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가 부족하시니까 안쪽으로, 안쪽으로. 반가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가수님들 노래 순서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두 곡씩 들으면 좋은데 한 곡씩만 모시겠습니다. 본인 곡 한 곡씩만 모실 테니까 두 곡 하고 싶으면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